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세타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자, 힘들어도 즐겁고 신나게 하루 시작하세요. 자, 산타페 CM이죠. 자, 이 차는 차주분께서 무슨 의뢰를 하셨냐면 핸들이 좌우로 막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 시운전하고 이렇게 차 리프트에 올려서 점검한 결과 원인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타이어가 철심이 나오죠. 철심이. 그리고 타이어가 이렇게 짱구가 됐어요.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도로면을 가게 되면 핸들 자체가 타이어 때문에 계속 흔들립니다. 이래갖고 고속 주행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나마 다행히 저한테 의뢰를 하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타이어는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우리 여기 단골 손님은 아니지만 지나가시다가 저한테 의뢰를 하러 왔네요. 제가 시운전 해가지고 지금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타이어가 뒤틀린 게 안 보여요. 자, 요게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점검 타이어 꼭 하셔야 됩니다. 산타페 CM 2011년식인데 키로수는 105,000. 동네만 타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 이게 돈이 별로 없으시다 그래서 신품 타이어로 교환을 못 하신다 그래서 중고 타이어 제가 아시는 데 소개를 해서 지금 보내드리려고 이제 차량 리프트에서 빼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